이젠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해. 라인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미가 일이 되면 좋을까? 성실을 시대 96년 생수병과의 전쟁 끝내는 걸로. 아니야? 아 여기 넓으니까 너무 좋아. 누가 봤을 땐 되게 좁은 자리인데? 우리한텐 넓지?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죠? 유즈라멘에 왔어요.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뜨끈한 국물이 생각났는데 주차하고 걸어가려고. 보드름 보드름. 이거 알지? 아 신은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되게 얇네? 얇아. 어떻게 이게 영화로 나왔냐? 한국 책은 좀 두꺼워. 글씨가 커서 그런 거. 뭐 찾는 책이 있으세요? 네 있어요. 찾았어? 응. 목차 좀 볼까요? 뭔가 이렇게 의식하고 보는 거 같지? 그냥 편히 보는 거잖아. 목이 아파서. 베스트네. 마일스 데이비스 오리지널. 보사노바 재즈를 하는 일본 여자 보컬리스트. 좋은 곡이야. 내가 찾으려고 하는 앨범이네. 보이네임즈 찰리 브라운. 교부의 기록의 공간이라는 아카이브 공간이 있네요. 우리들의 일본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다. 그치 국어 지문. 아 이거 나의 문화. 충격적인데? 이용준 쌤. 개미. 성실의 시대 96년. 오. 누룩이 숲. 시크릿. 2009년. 엄마를 부탁해. 정의란 무엇인가. 11년. 모니카 정신이다. 알지만. 위험받을 용기. 오. 많이 읽었어. 채식 진짜. 오. 오, 너 이거 안 본 책인데? 어, 어몬드도 안 본 책이야. 달라졌습니다. 석유동에 새로 생긴 로컬 스티치 건물입니다. 어디 가시죠? 테러로서 가려고 했지. 테러로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네 이거. 무슨 점이요? 석유점. 미술관 사서 같은 느낌이네요. 아 강아지. 귀엽네.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책인데 엄청 커요. 이런 거는 누가 사가나 했더니 이런 데서 사가는 그러니까. 거였어. 악림아티스. 책 중에 잘라서 우려 붙였던 작품들 이름이 재즈더라고. 그 수제자를 한 명 데리고. 비트라 의자. 청계천점 가면 임스 의자로 깔려있는 거. 다 컨셉이 다르다 지점마다. 이거 읽어볼래? 그래. 트렌드 코리아라는 신문이 있어. 이게 흥미롭네.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터뷰가 있고 디깅 모멘텀을 찾아서라는 주제거든요. 이 디깅이라는 게 한 분야에 깊이 파고드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난 이런 거 너무 재밌어. 우와 이 사람은 테드 영상을 한 개씩 보고 정리하고 있대.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겠네요. 루틴이래. 취미가 일이 되면 취미가 일이 되면 좋을까? 좋을 것 같아. 그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거든. 일은 일이고 취미는 취미일 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어떤 틀을 못 깼던 것 같아. 직장에 다녀야 하고 취미는 그 스트레스를 푸는데 하는 일이라고 분리해서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좋아하는 걸 계속해서 하면서 그걸 축적하고 돈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취미가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많아서 되게 좋다. 예전에 독립서점에 가는 걸 좋아했거든. 그 이유가 독립서점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뭔가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책이 엄청 많은 거야. 그 너무 재밌었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녹기 전에라는 아이스크림 가게들이 소개됐네요. 그러네. 반갑다. 저희 집에 산타가 왔나 봐요. 탭박스나 있네요. 브리타 정수기가 왔습니다.
뭐야? 지긋지긋한 생수병과의 전쟁 이제 끝내고 싶어가지고 드디어 구매를 했네. 고민만 하다가 어떻게 이 구매를 결정하게 됐냐면 친구 두 명이 쓰고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아 이거 충분히 검증됐다. 내가 먼저 당할 순 없지. 잘 쓰고 있더라고요. 신발장에 맨날 생수를 쌓아놓고 살았던데 베란다에 두면 햇빛 비쳐가지고 안 좋을 것 같고 방에 놓으면 온돌 때문에 안 좋을 것 같고 해서 신발장에 뒀었는데 항상 집을 나서 들어올 때마다 눈에 거슬렸었거든요. 더 이상 이제 생수 사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오랜 고민 끝에 구매를 했습니다. 브리타 마렐라라는 제품이고요. 2.4리터짜리네요. 여기로 물을 집어넣고 따르면 자동으로 열려야 되는데? 물이 나오면 열려있죠? 그리고 이 필터가 한 개 들어있었어요. 추가로 6개를 구매를 했는데 귀곰씨 유튜브를 보니까 한국은 생수를 그냥 마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질이 좋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왜 안 먹냐면 소독할 때 쓰는 염소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맛이 없어서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염소를 제거해 줄 수 있는 한국형 필터를 구매를 하라고 친구도 저한테 그걸 추천해주고 그래서 한국형 필터로 샀습니다. 유럽형 필터들은 석회질 제거하는데 특화가 돼 있고 한국형은 염소 제거하는데 특화가 돼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ade in Germany. 어떤 블로그에서 봤는데 이게 흰색이잖아요? 네. 파란색도 있어요. 흰색이 독일 생산이라고 해가지고 흰색으로 산 거예요. 네. 좋은 게 입구가 이렇게 오픈형이어가지고 씻어주기도 편할 것 같고 운영비가 생수 사먹는 거에 비해서 적게 들고 무엇보다 플라스틱 통을 계속 버려줘야 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브리타 정수기를 사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구성품은 간단하네요. 필터링을 해주는 정수통이 있고 여기에 이제 필터를 끼워가지고 여기에 끼워서 물을 따라 놓으면 이 밑으로 내려오는 그 정수물을 마시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체해주라고 가이드에는 써있고 물을 그렇게 자주 안 드시는 분들은 두 달에 한 번 교체하신대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스마트 센서가 있어가지고 교체해준 날 버튼을 꾹 누르고 리셋을 해주면 일주일에 하나씩 바가 달아진대요. 4주짜리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인들 이거 이런 거 잘 안 읽잖아요. 저도 지금 굉장히 읽기가 싫은 상태입니다.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래도 그림으로 잘 돼 있어요. 오 심지어 한국말? 친절하게도 한국말로 써있네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가시성이 안 좋군. 뭐래? 눈에 안 들어오는데? A 이거 있어. 설치한 정수기에 또 물을 2회 정도 흘려보내주래. 화초해주거나? 화초해주면 되겠네. 한번 해볼까? 일단 씻어야겠죠? 새 거니까?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신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핀란드 사람들은 한국에 여행을 와가지고 수돗물을 뭐 컵에 받아먹더라고. 맞아, 신박했어. 그 사람들이 여행 책자에서 보면 한국이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거라고 써있나봐요. 근데 손이 많이 가네요. 생수가 편하다. 세척은 끝냈고요. 필터에서 공기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물에 담가놓고 흔들어주겠습니다. 설명서에 이렇게 써있네요. 이쪽으로 오시죠. 진짜 찬물로 했더니 손이 너무 시렵네. 얼마나 찬물로 해야 되는 거지? 한번 더 해볼까요? 이 작업을 몇 번 해주라고 써있었어. 어! 손 시려! 엄살은! 끼워야겠죠? 필터는 방향이 없어요. 그냥 꾹 끼워 넣겠습니다. 네. 정수되는 속도는 이 정도입니다. 이게 꽤 빠른 속도라고 하던데? 이렇게 하면은 필터 교체하고 일주일에 한 칸씩 달아진다네요. 교체 주기를 알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네요.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마지막 남은 저희 스파클 물과 브리타 정수기의 맛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생물리에 같은 기분이네요. 그래서 한번 먹어봐야지. 그래야지. 오, 마지막 플라스틱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파클 먼저 먹어볼게요. 네. 무슨 와인 먹는 사람 같아? 네, 브리타. 네. 마렐라. 한국형 필터입니다. 좀 달라. 아, 그래? 물에 대한 기준점이 없어가지고 뭐가 더 맛있다 그건 모르겠거든요. 근데 둘 다 맛있는데? 아, 그래? 이것도 생수 사 먹는 느낌? 약간 근데 맛이 달라. 이거는 늘 먹던 그 맛이고 다른 브랜드의 생수를 먹는 느낌? 그래? 근데 염소 냄새나 수돗물 맛은 전혀 안 나. 오
오히려 이게 상온에 둔 스파클이잖아요. 이거는 수돗물 찬물은 받아놓은 거고 시원해서 더 맛있어. 아. 한번 먹어보세요. 네.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거 해보고 싶지만 한번 해보자. 시원해서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 뭐가 더 맛있다, 뭐 맛없다 이런 비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다른 브랜드 생수 같아요, 저는. 난 똑같아. 그래? 그리고 이 브리타 정수기 사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에 후미오 사사키 씨 또 브리타 쓴다고 책에 나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마음을 먹었고 친구 집에 갔는데 두 명이나 잘 쓰고 있다는 후기를 확인을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생수병과의 전쟁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필터? 찌꺼기가 가끔 나온다는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바닥에 거의 깔린 게 없어요. 깨끗해요. 오빠 좀 못생긴 게 나온다. 잠깐만. 독특하게 나온다. 그래? 얼굴이. 잘 됐네. 뜻밖의 수학이네? 그래도 미루고 미뤘던 이 브리타 정수기. 사실은 한 한 달 전부터 브리타 정수기를 사보겠다고 원래 물량을 24병씩 시켰었는데 12병씩만 시켰었잖아요. 이거 12병 먹기 전에 무조건 산다. 근데 12병을 다 먹고 또 시켰어요. 웃긴 게 뭐냐면 24병 신발장에 있을 때보다 12병만 있으니까 쾌적해. 근데 이게 참 알아보는 게 귀찮아. 네이버에 브리타 정수기 치면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게 마렐라라는 거거든요. 마렐라 말고 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크기도 여러 개고 또 필터도 한국형으로 쓰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마렐라 2.4리터짜리를 샀고 필터는 한국형 필터라고 하는 걸 6개를 샀습니다. 또 계속 사용해보고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왼쪽이 수돗물이고 오른쪽이 브리타 정수기 물인데 수돗물과 브리타 정수기 지금 물 온도가 비슷하거든요? 비슷해. 그래서 정말 맛을 비교해낼 수 있는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용 쥐가 된 기분. PD님이 하시자고 하니까 네.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눈을 감으시죠? 네. 이거를 주겠습니다. 분명히 수돗물 줬을 것 같은데. 날 믿으세요. 수돗물이네. 확실해 진짜. 왜? 기분 나빠. 염소 맛이라는 게 무슨 얘긴지 알겠어. 아 그래? 다시, 그럼 다시 해볼게. 진짜로. 응. 다음은 이걸로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이네. 맞지? 아니? 아니야?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나머지 한 박스는 조카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시작부터 느껴지는 뽀로손의 기운. 완성했습니다.